자, 그리고 내가 민방위 교육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간대쯤에 뉴스 특보가 떴죠? 전두환 씨가 연희동 집에서 출발해서 광주 지방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재판을 받죠. 전두환 그5.18 재판. 그 뭐냐, 파이어에그 프렌즈인 노태우 씨는 현재 그 지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두환 씨는 뭐 자기 말로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각종 뭐 청와대 행사, 대통령 취임식, 장례식 이런 거 지금 다 나가고 있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갔다 그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도 갔고, 근데 그 전두환 씨가 박근혜 씨가 그 파면된 이후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회고록 3권짜리를 내놨는데, 그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전두환 회고록이라 해가지고, 그 원래 부인인 이순자 씨가 먼저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회고록을 썼었어. 근데 전두환 회고록 발매는 결국 금지됐어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까맣게 처리해서 내놓긴 했는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어서 출판 배포는 현재 금지 상태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 선종하신 신부님이거든요. 지금은 선종하신 신부님인데, 조비오 비오 신부님을 언급을 했어요. 그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그 관련 인물이시거든요. 그 조비오 신부님이 그 법적 주민등록상 이름도 조비오고요. 세례명이 비오세요. 그래서 조비오 비오 신부님인데, 그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을 해서, 그 신부님의 유족들이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참고로 조비오 비오 신부님의 그 유족 대표는요, 그분의 조카분인 조영대 신부님이, 그분도 신부님이세요. 그 조영대 신부님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형사재판 재판부는 현재 당연한 얘기겠지만 광주지방법원, 당연히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려야지 맞는 거죠. 왜냐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안희정 씨가 충청남도 지사면, 충남도청은 저기 내포신도시에 있잖아요, 홍성에. 그 홍성인 내포신도시에 있는데 굳이 홍성에서 그 충남법원에서 재판을 안 하고 마포에 있는 그 서부지방법원으로 온 이유는, 그 미투 관련 그 호텔 사건이 마포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재판부 형사 재판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두환 씨가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부는 서울로 옮겨달라 했는데, 아, 맞다. 그리고 그, 뭐냐, 그, 이명박 같은 경우는 그 재판부를 옮겼죠. 그 서울 동부지원에서 서울 중앙지원으로 옮겼죠. 자기 집하고 가까운 데로. 어쨌든. 근데 법원은 일단 재판 연기만 받아들이고, 그 재판만 연기하고, 그래서 원래 2017 원래 그 재판 연기만 받아들이고 이송 신청은 기각. 그래서 원래 이미 공판은 작년 8월 27일에 첫 공판을 했어요. 근데 변호인만 출석해가지고 2018년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므로 출석하지 않았다. 근데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건강 문제는 불출석의 사유가 될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이게 도저히 광주에서 재판받지 못하겠다고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상고를 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됐어요. 어차피 최소 고등법원 재판까지는 광주에서 해야 되거든요. 광주에서 재판을 시작한 이상 대법원만 서울에 있으니, 뭐 대법원까지 오면 서울로 오겠지만. 근데 2019년 1월 7일에는 알츠하이머 더하기 독감이라는 이유로 이순자 씨가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또 불출석. 그래서 광주지법이 재판을 연기하고 구인장을 내밀죠. 근데 문제는 전두환 씨가 최근에 골프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과 법정 진술은 다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 경호팀이 호위하고 이순자 씨가 같이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광주 재판에 출석을 했죠. 그래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그 퇴임 직전에요. 1987년인가? 그 전국체전이 그때 광주에서 있었어요. 그때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자격으로 광주를 갔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갔는데 피고인 신분으로 가죠. 24년 만에. 1986년이었네, 그 전국체전이. 어쨌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갔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이 또 전두환 씨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 현재 전두환 씨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예요. 세금 체납했다고. 체납한 세금 금액이 9억 8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희동의 그 집도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공매를 했는데, 땅하고 건물의 감정가가 102억 원. 거기 연트럴 파크가 그렇게 땅값이 비싼가? 그리고 1997년 내란 및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추징금이 천여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미완수 상태라서 어차피 900억 더 내야 돼요. 아, 만약에 내가 그 집을 가질 수 있다면, 딱 거기서 딱그 연트럴 파크 컨텐츠 찍으면서 그러면서 살 텐데. 뭐 그렇고요. 어쨌든 거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요. 보청용 헤드셋은 꼈고요. 본인의 육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회고록은 허위가 아닌 공적인 사실의 과거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은 이거죠. 전일 빌딩이에요. 광주에 있는 전일 빌딩이고, 헬기 사격설의 진술을 아직 확인되었다고 볼수 없던 취지로 나는 고의성을 가지고 이 회고록을 기록한 적이 없다. 발뺌을 했어요. 어따 대고 발뺌이야. 그리고 재판에 관한 이전 신청을 같이 했는데, 담당 판사는 일단 심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검토는 하겠다. 자, 다음 공판 기일, 4월 8일, 14시. 어제하고 똑같은 시각이고요. 장소도 똑같아요. 광주지원. 근데 재판이 끝나고 이제 연희동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앞을 막고, 뭐 심지어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그랬다면서요.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참 애들도 그렇게 배워서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 인파 속에서
계속 그 쇼크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들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판하고 세브란스 병원 들렀다 집에 가겠지 뭐. 그리고 지금 전두환 씨가 이제 전두환 씨의 현재 나이가 그 1931년 1월 18일생으로 만 88세예요. 전두환 씨가 지금 80대 후반의 고령인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상징적 집행유예 결정이 나올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그 집행유예라는 게 한때 사형 선고까지 1심에서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그 죄인한테 집행유예라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심판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이제 보수적 여론은 구순을 바라보이는 어르신이 과거 죄업에 대한 과를 말년에 철저히 치르는 모습 속에서 그 대한민국의 전직 국가 원수로서 최소한의 마지막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반성과 품격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평가가 상존해 있다고. 반성은 개뿔. 반성에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주는 아직도 그거 시달리고 있어요. 뭐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전일 빌딩 상공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실탄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계엄군 헬기 사격을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현재 광주의 5.18 사적지 제28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전일 빌딩은. 전일회관이고요. 그 금남로에 가면 있고요. 광주 동구 금남로 245. 예. 그리고 5.18 처음에 원래 지상 7층 규모였는데 그5.18 아마 전에 아마 증축을 해가지고 지상 10층이 됐다고. 지금 소유권은 광주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빌딩이고요. 그 무엇이냐? 그래서 2017년 8월 15일부로 5.18 사적지가 지정이 돼 있어요. 사적지 표지석은 아직 안 세워졌고요. 그 10층에서 총탄 자국이 그 발견이 돼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전일회관 빌딩은요 5.18 이후로 현재까지 10층을 쓰질 않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사적지로 아마 보존을 할것 같아. 사적지로 보존을 할것 같고요. 전일 빌딩 내부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단 얘기지. 10층에서만 탄의 흔적이 177개고, 3층, 8층, 9층, 10층 외벽에서도 최소 55개예요. 발사한 거야. 그리고 그 현재 광주광역시청은요 상무지구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의회동이 5층이고요, 행정동이 18층이에요.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아 타이거 현재 타이거즈 구단은 그 이후로 그 매년 그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5월 18일 경기에는 그 앰프 응원을 안 해요. 앰프 응원 안 하고 응원단장 안 나오고 치어리더들도 안 올라가요. 5월 18일에는 앰프 응원 안 해요. 광주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나도 아마 5월 18일 경기 때는 아마 뭐 그냥 방송 틀어만 놓고 채팅만 할 수도 있어요. 그 5월 18일 타이거즈 경기 중계할 때는 그 아마 채팅만 할 수도 있어. 뭐 일단 그렇단 얘기예요.